재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?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이미 흔들거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임플란트 뿌리와 염증 조직을 간단히 제거한 후 사진과 같이 새로운 임플란트를 재식립해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. 염증이 심했던 것 같은데 재수술을 하면서 다른 문제들은 없었나요? 네, 아무래도 잇몸뼈가 많이 녹아있다 보니 뼈 이식을 함께 진행해서 잇몸뼈도 새로 만들어주었습니다. 이분은요, 임플란트가 다 깨져있네요? 이 환자분의 경우가 두 번째 원인으로 말씀드렸던 강한 충격으로 인해 임플란트 뿌리가 부러진 케이스입니다. 얼마나 강한 충격이었으면 이렇게 임플란트가 반으로 동강, 두동강이 됐어요. 이 환자분은 오돌뼈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이었는데요. 이렇게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오돌뼈나 간장게장 등을 먹다가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분도 임플란트를 다 제거하는 거였나요? 네, 맞습니다. 부러져버린 임플란트 뿌리와 잇몸뼈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와는 달리 임플란트 뿌리를 모두 갈아내서 제거한 후 재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. 재수술은 처음 임플란트 수술보다 좀 더 어렵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잇몸뼈엔 문제가 생기진 않았나요? 아무래도 건강한 잇몸뼈보다는 약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임플란트 재수술이라고 해서 잇몸뼈에 더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습니다. 그럼 재수술을 할 때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무엇보다 임플란트 재수술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손상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염증 치료나 약 복용을 통해 생각보다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재수술을 피할 수 있다면 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?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뿌리 주변으로 염증이 진행되어 까맣게 잇몸뼈가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염증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관리해 주시면 충분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보통 진통소염제와 항생제를 함께 처방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게 됩니다. 하루 3번씩 일주일 내외로 복용하게 됩니다. 염증이 생겼다고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네요. 그래서 평소에 위생관리를 잘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치과에 꼭 내원하셔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정기검진을 통해 확인,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재수술을 할 때는 기간도 좀 더 많이 걸리나요? 통증도 좀 심할 것 같은데. 재수술이라고 해서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잇몸뼈의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통증은 임플란트 뿌리를 모두 갈아내서 제거한 후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잇몸뼈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붓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재수술 과정에 있어서 부작용은 어떤가요? 부작용이 좀 생길 수도 있나요? 아무래도 손상이 있었던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염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는 잇몸뼈의 손상을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만약 염증이 재발했다면 잇몸이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 생긴 임플란트 뿌리를 제거하고 깨끗이 소독한 후에 다시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임플란트 재수술을 피하려면 이것만은 꼭 지키자!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당연히 치과 정기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. 치과에 내원해서 임플란트에 이상은 없는지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보고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또한 임플란트 전용 칫솔을 사용하여 양치를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 구강세정기나 구강세정액 같은 보조용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.